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이고 이렇게 칠성 야시장에 초대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 왔다 생각하신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에? 불의 명곡 보셨어요? 아, 여기 분들은 못 보셨어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불의 명곡 방송이 딱 끝났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니 난 진짜 머리 털라고 이런 거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아니, 저기도 있네 세상에. 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러면 아 여기다 한번 보라고요. 그럼 이번에 이쪽 보고 자꾸 좀 칠게. 나는 이렇게 서비스가 좋은 사람. 여기를 잠깐만 옆모습만 보고 계세요. 나는 뒤태가 좀 더 섹시하니까 뒤로 좀 보고 계세요. 아이고, 나 진짜 환장하겠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적응 안 돼요. 그냥 노래 끝나도 박수 안 쳐주시면 안 돼요. 박수 치고 함성 질러주시니까 적응이 안 돼 죽겠네 진짜. 아유. 아 근데 진짜 저 보러 온 거 맞아요? 이상하네.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여기 와서 드셨어요? 아니 그 집에서 드셨어요? 아 여기서 드셨어요? 아니 저기 뒤에 에? 안 먹고 기다렸어요? 자리 뺏길까봐? 어 세상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지금 서울대 가거나 어쨌든 감사합니다. 뒤에서 오리 훈제 그거 하는지 냄새가 지금 여기까지 나가지고 참 좋네. 제가 그 방송에 해피투게더 나갔을 때 방송에 딱 보이는데 얼굴이 이따맣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건 성형으로도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살을 뺀다고 3일을 굶었거든요. 세상에 사람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게 없더라고요. 어제 처음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걸 왜 지금까지 굶고 했나 해가지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절대 살 빼지 마세요. 지금 충분히 이쁘니까 살 빼지 말고 에? 얼굴이 조망만 한다고요? 조망만 하다고요? 주먹만 하다고요? 아 주먹 누나 이렇게 좀 표시하면서 해주세요. 아 이거 주먹만 한 거는 돈 버는 대로 족족 투자해가지고 주먹만 하신 거예요. 공사 좀 했거든. 감사합니다. 칠성이 아시죠? 제가 진짜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도 기억할게요. 내가 진짜 세상에 25년 살면서 눈 달리고 머리 털라고 이렇게 박수처를 크게 받아보고 앵콜처를 크게 받아보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 기분 째지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여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에? 미러 미러? 미러 미러 아세요? 미러 미러랑 그 나머지 노래는 있잖아요. 내년에 또 불러주면 부르려고 일부러 안 불렀어요. 왜냐면 두 곡 다 불러주시면 또 내년에 안 불러줄까봐. 우리 누나는 뭐가 듣고 싶으세요? 에? 엘레지? 용두사나? 용두사나 용두사나 너만을 편치 말자. 한 발을 여맹세하고 두 발디뎌 그냥 가다 한 개다 두 개다 194개다 그래 사랑 심어 터져록 그 사랑 너도 나말로 쓸쓸해도 그 시절 못 잊어 아아아 못 잊어.
운다. 또 듣고 싶은 노래, 우리 여기 계신 아담하고 초록색깔 옷 입은 누나는 뭐 듣고 싶으세요? 미운 사내? 에? 아, 울어라 열풍아.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그래 이거 백날 이렇게 불러봤자 맛도 안 나. 그냥 음악에 맞춰서 그냥 신나게 한번 불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아리 쓸쓸히 아라리여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요즘 밤길이 위험한데 그러다 납치라도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네. 괜찮아요.